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생일이라고 어제 회사에서 밤에 또 퀵으로 이렇게 꽃을 보내주셨는데 엄청 향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 저 여러분 생일 때 선물로 태풍 받아본 적 있나요? 저는 생일 선물로 하늘에서 태풍을 보내줬나봐요. 원래 오늘 그 수영장을 가기로 했단 말이죠. 생일이라서. 근데 비가 계속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강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놀이를 갈 거기 때문에 가볍게 파데는 생략을 하고 이거 선쿠션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영상에서 너무 자주 보여드렸죠. 입으로 말하기도 아플 정도?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인데. 코로나 생기기 전에도 잘 썼는데 확실히 마스크가 이제 일상이 되고 나서는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1호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파데도 생략할 거고 또 옅은 트러블 자국이 좀 생겨서 커버할 겸 2호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얇게 한번 발라주고 여러 번 덧발라주는 식으로 하면은 이게 모공 자국도 커버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거든요. 일단 제가 한쪽만 발라서 보여줄게요. 원래 항상 한쪽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까먹어. 그래서 여기까지 다 칠하더라고. 까먹으면 안 돼. 근데 제가 이거 수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사용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여러 번 얇게 덧바르잖아요. 그러면 지속력이 정말 좋아진다? 마스크 벗어도 이 뽀얀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아. 얘네가 뭉침없이 발리기 때문에 덧발라도 막 밀리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 화장할 때도 되게 예쁘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이쪽이 바르고 이쪽이 안 발랐거든요? 선쿠션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보면은 그냥 원래 내 피부 그냥 예쁜 피부였다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뽀얗게 블러 처리가 되는 피부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반반으로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도 화면 보면서 되게 신기해요. 이거 심지어 그 무기자차인데도 백탁 현상이 없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사용을 해보면 1호랑 2호가 그냥 둘 다 되게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톤업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뿐 아니라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식물나라 선쿠션은 거의 정착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제 선쿠션은 식물나라 거 말고 다른데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저 다 칠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파데를 생략을 하지만 평소에는 저는 이거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되게 잘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보셨겠죠? 시간 지난다고 유분이 올라오는 제품이 아니라서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기도 아주 딱 좋습니다. 식물나라는 제가 예전부터 내돈내산으로 이제 꾸준히 구매를 해서 써온 제품인데 제가 이렇게 잘 쓰는 거를 브랜드에서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식물나라를 연후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선착순 500분께 여기에다가 16,500원 상당의 클렌징오일도 함께 보내주신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내주시는 클렌징오일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데 메이크업도 되게 잘 지워지는 클렌징오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9월 2일부터 올영 세일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올영 세일 때 이 식물나라 선쿠션이 14,220원에 판매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9월 1일에도 올영 세일가가 적용이 돼요. 이 기획세트 이렇게 선쿠션이랑 리필까지 들어있는 거 14,220원에다가 클렌징 오일까지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빨리빨리 오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로 같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아서 꾸준히 쓰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생기기도 하네요. 너무 뿌듯합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메이크업을 후딱 하고 후딱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물놀이를 갈 거고 비도 저렇게나 많이 오기 때문에 머리는 굳이 안 하고 모자 쓰고 갈 거거든요. 제가 원래 날씨 요정인데 그 타이틀이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나 봐요. 눈썹은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쓰고 있어요. 어제 심심해서 예전 핸드폰으로 옛날 사진을 보는데 옛날에 그렸던 눈썹이 되게 예쁘더라고. 옛날이 더 나았던 것 같아 얼굴이. 왜지?
아무튼 작년에는 제가 제 생일 파티를 좀 되게 엄청 앞당겨서 해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나 심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막 뭐 터지기 전이라서 확진자가 정말 정말 없던 때여서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게 놀았었는데 올해는 뭐 1대1 면담도 아니고 뭐 다 이렇게 한 명씩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심지어 또 어제부터 9시까지 영업 단축이 시작이 돼서 아쉽지만 또 내년에 기약을 해야겠죠? 이렇게 저의 소중한 20대 중반이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사실 생일을 막 그렇게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막상 생일을 이렇게 제대로 못 챙기게 되니까 집착을 하게 되네. 오늘은 요 디어달리아 팔레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저번에 선물 보내주셨을 때 포장 뜯어보고 와 색감 구성 너무 예뻐서 진짜 놀랬거든요. 일단 요 핑크 컬러랑 요 베이지 컬러를 적당히 섞어서 그럼 약간 은은한 음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너무 분홍분홍하지도 않고 초점 다 날려먹을 뻔했네. 이거는 쉐딩용 브러쉬인데 그냥 베이스 까는 용도로 부드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브라운으로 언더 그 다음에 이 진한 컬러 얘 두 개를 섞어가지고요. 오늘 아이라인은 그릴 부분만 살짝 짧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냥 남은 양으로 쌍꺼풀 라인도 어느 정도 음영만 줄게요. 어차피 뭐 모자도 쓸 거고 비도 오고 완전 생쥐꼴로 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뭐 사진은 찍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오늘 수영장 가는 거라서 좀 굶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배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어제 친구한테 받은 그 하이웨스트 곰돌이 케이크를 먹었어요. 나는 근데 그렇게 귀엽게 생기고 예쁜 케이크들은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곰돌이 케이크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크림이 약간 미세하게 모카 향도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촉촉하고 부드럽고 또 크림치즈야. 근데 속에 있는 레드벨벳이 정말 촉촉했어요.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또 주체 못하고 한 번에 다 먹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정신 차렸습니다. 아니 비는 오는데 엄청 밝아지고 있어요 지금 밖에. 나 카메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엄청 밝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메이크업 요 정도만 하고요. 보일지 안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이라인은 되게 연한 브라운 컬러로 그냥 꼬리 쪽에 음영만 이렇게 해줍니다. 티도 잘 안 나죠. 여기에 요거 글리터가 되게 예쁘더라고. 요거를 얇은 브러쉬에 해서 속눈썹 펌한 게 이제 드디어 풀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또 지멋대로 얘는 풀리고 쟤는 안 풀리고 해가지고 마스카라 할 때 뭉치더라. 또 받을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안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마스카라를 바꿔봤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이것도 괜찮더라. 제가 네이처 리퍼블릭 마스카라는 써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 써보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얘는 되게 진하고 한번 발릴 때 확실하게 좀 발리는 느낌? 근데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발려요. 막 길어진다는 느낌은 좀 덜한데 이거 확실하게 눈썹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딱 살아나죠. 두 분밖에 터칭 안 한 건데 이러면 또 이제 쓸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마스카라는 웨이크메이크에서 갈아타봤습니다. 그리고 써보니까 얘가 지속력이 좀 괜찮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바짝 올라간 게 되게 오래 잘 버틴 느낌? 요즘 습했는데도 뭔가 잘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요거를 발랐습니다. 또 오랜만에 꺼내본 포레코즈 래빗 블러셔.
레비 컬러는 오늘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지난번엔 약간 분홍분홍한 거 썼는데 오랜만에 코랄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이런 치크 같은 경우는 물놀이 가면 정말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저는 갤러리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올려줄게요. 색감은 되게 예쁘네. 엄청 예쁜 코랄 컬러예요. 제가 요즘 분홍빛이 좀 질렸어요. 원래 그 여쿨 컬러에 완전 환장해가지고 달려들었었는데 요즘은 약간 이렇게 은은한 막 살구 코랄 느낌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머리도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어졌는데 이 정도만 해줄게요. 그리고 립은 요거를 바를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괜찮게 잘 바르고 있는데 네이밍? 소프트? 아무튼 뭐 색깔 이름은 그랜트 같아요. 이것도 은은한 파스텔 진한 코랄? 이거 케이스 봤을 때는 뭔가 글로시할 것 같고 그래서 안 쓰고 있었는데 발라보니까 이렇게 그냥 벨벳 틴트처럼 착 감기더라고요. 이렇게 좀 문질문질해서 착색을 해줄게요. 안 그러면은 입에서 이렇게 빨간 국물 흘리는 거 그런 대참사를 겪을 수 없어요. 생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렌즈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코랄코랄한 느낌이 확실히 더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저 머리 갈색으로 염색하고 싶은데 그냥 냅둘까요? 근데 갈색으로 하면은 또 탈색을 해야 돼. 물론 지난번에 이거 브릿지 하이라이트 언니라고 탈색을 하긴 했는데 또 막상 전체 탈색을 들어가려니까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브라운 컬러를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저 다른 준비를 하고 같이 나가요. 제가 오늘 이거 입으려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이거 그로브에서 얼마 전에 구매한 셔츠입니다. 이렇게 그로브 마크도 있고 그로브 리조트 컬렉션 셔츠고요. 저는 이렇게 소매 부분이 이렇게 다림질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원로그 반바지를 꺼냈습니다. 사실 원래 주문한 게 따로 있는데 오늘 안 올 것 같아서 이거 원로그 반바지에다가 요거는 로서울 벨트예요. 브라운 컬러. 물놀이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갈 때 쓰려고 요거 페어스 모자도 준비했고 가방은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요 미니 뮤트를 들고 갈 겁니다. 또 물놀이에 선글라스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선물 받은 선글라스인데 페이크미 제품이고 요것도 챙겨가려고 합니다. 선글라스 집. 신발은 오늘 지난번에 샀잖아요. 이거 아카이브 에크 메리제인에다가 이거 폴로 양말. 제가 이렇게 신으려고 엄청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코디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색감 미쳤지. 너무 예쁘잖아요. 이제 더 늦기 전에 진짜 나갈게요, 여러분. 안녕. 거의 안 번졌네? 보이나? 입술만 지워진 것 같아. 대박이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와, 비주얼 진짜 예쁘다. 엄청 달아. 근데 맛있다. 아보카도가 잘 익었어. 빨리 빨리
야, 색깔 어때? 진짜 시끄러워. 야, 색깔 예쁘지? 잘 찍는데. 연기 예쁘다. 너 챙겨야지. 진짜 창피해? 아니, 아니. 야, 엄청 길어. 네, 올랐다 봤어. 손톱 기른 게 신기하긴 하다. 이쁘지? 손톱? 어. 근데 이거 어떻게 꺼낼 거야? 이거 안 풀리나? 아니, 빌런인가? 진짜? 아, 미안, 나도 했네. 아, 진짜 안 되겠는데? 아니, 수상씨는 이거 뜯어야 된다니까? 진짜 뜯어야 돼. 뜯어야 돼. 제가 카메라를 또 켰는데 또 켠 이유가 이번 생일에는 향 관련한 제품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혼자 뜯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같이 뜯어보려고 잠깐 켜봤어요. 요거는 디올 자스망대 장줄 리퀴드 핸드솝이래요. 전 처음에 바디 샤워 제품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핸드솝이네? 뭔가 상자에서부터 향이 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제가 정말 친구들 덕분에 디올 핸드솝도 써보게 됐네요. 색깔은 이렇게 되게 예쁜 복숭아 그런 로제 와인 색깔이죠. 향은 완전 그 디올 향수 플로럴 향이 딱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디자인도 디올 디올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궁금했던 요거 바이레도. 이거는 친구가 막 갑자기 강제로 바이레도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나한테 선택권도 없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블랑쉬를 산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향을 또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완전 텍스트로만 보고 가지고 싶었던 향을 부탁을 한번 해봤어요. 강제로 받게 된 선물입니다. 바이레도 바일 다프리크. 제가 라튤립이랑 블랑시 향은 되게 만족스럽게 썼었는데 뭔가 또 다른 향을 좀 써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뜯으면 되나 보네. 저도 블랑시 향을 좋아하고 제 친구도 블랑시 향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향을 맡아보니까 이게 톡 쏘거나 엄청 우디한 그런 매키한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그런 향은 아예 안 나고요. 뭔가 되게 부드러운 코코넛 향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미드 입시할 때 하던 그 시절에 좋아하던 향인데 뭔가 무화과, 피그 향이랑 코코넛 향이 조금 섞인 느낌입니다. 거기에 약간 세미 플로럴 느낌도 나고 뭔가 달달하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난 되게 각오하고 열어봤는데 데일리 향으로 쓰기 진짜 괜찮네, 발다프리크. 생각보다 호불호가 안 탈 것 같아요. 뭔가 특정한 향에 강하게 나는 게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러쉬의 펜지 고체 향수. 제가 러쉬 향수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도 펜지 향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미리 써봤는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그 러쉬만의 그 독특한 향을 좀 좋아하는데 러쉬 그 로즈잼이랑 카마 좋아하시면은 이것도 무조건 호일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플로럴 향인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 뭔가 톡 쏘는 느낌은 아닌데 얘는 향이 뭐 가볍다 무겁다로 치면은 제 기준엔 조금 무거운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썼던 그 무슨 로즈 있었는데 이목한 이모젠 로즈? 뭐 그거랑 카마랑 로즈잼 뭔가 그 어딘가에 있는 냄새? 저는 이 향 되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거 선물해준 사람은 남자인데 남자가 이 향 좋아해갖고 되게 신기했어요. 엄청 뭔가 달달한 꽃향이라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네. 제가 또 블랑쉬 핸드크림 잘 쓰는 걸 보시고 선물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또 덕분에 이렇게 바디 제품을 써보게 됐어요. 사실 약간 이런 바이레도나 뭐 조말론, 딥디크 이런 데에서는 딱 향수만 써보고 바디 제품들은 써볼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또 생일이라고 사용을 해보게 됐네요. 행복합니다. 몸에서 이렇게 딱 블랑시 향이 날 거 아니야. 패키지가 딱 이런 바이레도
감성이 살아있죠? 이 뚜껑이 포인트인가 봐요, 얘네들은. 그리고 또 제가 핸드크림 덕후인데 르라보 핸드크림을 좀 써보고 싶어가지고 카카오톡 그 위시리스트에 한번 담아놨었는데 정유가 바로 보내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맡아봤을 때 바질 향이 그 첫 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질을 가지고 싶었는데 첫 향이 이렇게 은근하게 날아가고 나니까 히노끼랑 바질이랑 크게 별반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바질이 좀 되게 뭔가 향그럽고 민트향일 줄 알았는데 발라보니까 좀 시트러스한 느낌이 살짝 있었고요. 얘가 되게 은은한 향, 이렇게. 르라보는 패키지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버터 타입이어가지고 딱 가을 겨울에 쓰면 좋죠. 얘네는 딱 발랐을 때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도 안 나고요. 잘 흡수가 돼. 제 생각에는 이 히노끼가 딱 발랐을 때 르라보 매장 딱 열면 나는 그 분위기와 향 있죠? 그 느낌이랑 좀 가장 흡사한 것 같은데 약간 우디한 향인데 어떻게 보면 누구는 조금 매캐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첫 향이 날아가고 나면은 또 은은하게 남기 때문에 이런 탑노트 같은 게 살짝 날아갔을 때가 진가거든요? 가을과 겨울? 그 정도의 향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향제품들 한번 뜯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영상 끄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